조선시대 문신이었던 박상은 연산군 시절 나주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라도 나주에는 연산군이 아끼는 첩의 오라비 김한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이 동생의 위세만 믿고 남의 농과 밭, 노비 등을 빼앗고 곡식과 가축들을 자기 것처럼 멋대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고 유부녀고 가리지 않고 얼굴만 반반하면 수하들을 시켜 끌고 와 겁탈을 했고 겁탈당한 여인들의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사또 역시 김한의 눈치만 볼 뿐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김한은 자기 뜻을 거스르면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 고을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한의 집에는 걸음이 빠른 종 3명이 있었는데 수령 중에 말을 잘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즉시 종들을 한양으로 올려보내 누이 동생에게 알려 모두 파직시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을 사또로 부임하게 되면 그날로 김한을 찾아가 인사를 했고 주변 고을 사또들도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무렵 놀째 박상이 나주 목사로 부임을 하였는데 김한의 행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터라 여느 수령들과는 달리 직접 찾아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찾아와 나으리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라도 들고 인사를 가시지요. 라고 말하였지만 박상은 불같이 화를 내며 거절하였습니다. 박상이 나주에 부임한 지 5일째 되는 날 김한은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 고을의 호장 이방 수영리를 붙잡아갔습니다. 이를 들은 박상은 즉시 관하의 아전과 하인들을 모두 모아 김한의 집을 에워싸고 명했습니다. 당장 김한을 잡아오지 못하면 너희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천하의 김한을 잡아오라 호통치니 앞으로 닥칠 일이 눈앞에 서네 관속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상이 김한의 집으로 들어가자 관속들이 뒤따라 들어가 김한을 포박해 끌고 나왔습니다. 김한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고함을 쳤지만 박상은 그동안 그가 저지른 악행들을 열거하며 형틀에 묶은 뒤 곤장을 치라 명하였습니다. 형방이 곤장을 들고 벌벌 떨고 있자 박상이 빼앗아 떡매를 치듯이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한참 후 김한은 매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황천길로 가버렸습니다. 김한이 신관 사또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나주 백성들은 밤새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속들은 박상의 앞날을 걱정하며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빨리 행적을 감추십시오. 여기 노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박상은 당당하게 임금께 고하고 직접 사약을 받겠다며 자신의 몸종만 데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박상이 김한을 잡아들일 때 그 집에 발빠른 종 새놈이 반나절 만에 도성에 도착하여 연산군의 첩에게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첩의 고자질을 들은 연산군은 크게 화를 내며 금부도사를 불러 박상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명하였습니다. 나주에 도착한 금부도사는 박상이 이미 한양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자 장계 하나를 올린 뒤 급히 말을 돌려 다시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박상은 한양에 도착하였으나 간발의 차이로 성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날 밤은 성박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박상은 평생 자신 곁에 있던 몸종과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말하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화를 당할지 모르니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네 고향으로 내려가거라. 날이 밝으면 나 혼자 조정으로 들어가 사약을 받겠다. 몸종은 박상에게 술 한 잔을 올린 후 큰절을 하고 말없이 닭똥 같은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상은 간밤에 마신 술 때문에 주막에서 아직 자고 있었는데 몸종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간밤에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폐위되어 중종이 등극하였고 이후 조정에서는 박상에게 부재학 벼슬을 내렸습니다.